옆에서 네 일어나서 네 거기서 네 기대할게요. 거기 이제 소품이 다 준비가 되거든요. 우와. 와, 또 이제 안에 얼음까지 있어요. 아이스 레모네이드고요. 착즙기 이런 것도 있어. 조금만 조금만 만드셔서 네. 잘 만들 수 있지. 오, 네. 여기 터지는 거 아니야? 조심해. 조심해야지. 네. 우와! 오! 짜증나! 레몬을 짜냈어요. 네. 네, 지금. 미소 나. 네, 지금. 네, 이를 꽝 다물고. 근데 중요한 건 미소씨 이거를 다른 멤버가 마실 겁니다. 네. 미소씨가. 아, 미소씨 전 아무 주문도 안 했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5.1에. 네. 어, 말도 안 돼. 네, 이제 레몬즙을. 네, 지금. 오! 네, 많이 먹었네요. 와 이거 먹는 사람은 참 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네. 아,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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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네. 예. 이게 그게 그 저희가 직접 마시진 않아도 그냥 약간 씹는 네, 느낌으로 네. 네 왜냐면 저희가 또 드림 같은 분들께서 또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약간 CF 느낌으로만 CF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직접 마시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 지금 씨가 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럼 지금 네. 보니 씨의 드림노트가 말아주는 레모네이드 CF를 드림노트 레모네이드가 끝내줘요. 아니 먹어봐. 사줬으니까 먹어야지. 내가 말아준 거야. 드림노트 레모네이드가 끝내줘요. 진짜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레모네이드입니다. 지금도 맛있다. 상상. 어떤가요? 오, 맛있지. 오, 엄마 잘 탔어요. 잘 탔어요.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네. 레모네이드 미션 성공. 네, 모든 미션을 이제 성공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마지막 미션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렇죠. 네? 정말 쉽지 않네요. 마지막 미션 쉽지 않죠. 네. 근데 마지막 미션은 드림노트 분들이 가장 잘하는 미션입니다. 바로 무대죠. 라이브 미션인데요. 네, 과연 라이브를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블루. 네. 네. 아, 네 맞아요. 제 차례인데요. 레모네이드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네. 네. 네, 저희 수록곡 블루는요 선공개 됐었는데요. 네, 제목처럼 파란 밤하늘 같이 공허한 마음을 담은 그런 멜로디와 가사로 풀어낸 곡입니다. 와우. 타이틀곡과는 또 다른 매력에. 네. 지금 네 그래서 혹시 드림노트 분들 무대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층 더 깊.